지금은 치유 사역을 가지고 전도 운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렇다면 조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의 인도를 좀잘 받으시고 여기서 많은 제자들이 좀 모이고 제자를 키우고 이렇게 하면서 전체 치유 사역을 할수 있도록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였으면 집회하고 기도, 이도 중요하지만은 여기는 순수 제자들이 모이고 그다음에 좀 많은 좀 치유 쪽에 사역이 제대로 일어나도록 이게 좀 돌봐주기도 하고 키워주기도 하고 또 잘못한 건 가르쳐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 지금 우리가 지금 3단체기 치유 쪽에 지고 있습니다. 이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고 아까 우리 최승민 사람도 그런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 국가에서 사실적으로 복지 교회 하면 안 주려고 합니다. 복지에 좋은 조건이 있으면 천주교에다 주고요. 그 다음에 불교에다 주고랍니다. 왜 그럽니까? 우리는 자꾸 사고를 내니까. 함부로 시작했다가 함부로 근데 자꾸 사고를 내니까 국가에서도 걱정이 돼가지고 안 줘요. 될수 있으면 든든한 복지 해야 될 경우가 생기면 그 사람들이 일부러 요래요래 손을 봐서 천주교나 불교에서 가져가도록. 내라도 그렇게 하겠어. 돼야 되니까. 국가에서 여기다 돈 천억씩 몇백씩 투자해가지고 치유사역 만들었는데, 복지 만들었는데, 교회에다 몇개 놓으면 망한단 말이에요. 그래, 안 주는 거죠. 그래서 서른 넣어도 안 줘요. 우리 같은 사람 서른 넣어도 받아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다 불교 주로 줍니다. 참고하시고요. 앞으로 좀 치유 쪽도 우리가 좀 그런 쪽으로 좀된 치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번에 주제가 뭐 다락방과 성경적 치유 그랬는데, 여러분들 실제로 제 9시 기도 시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상당히 베드로가 생각을 두고 간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지금 이런 질병이라든지 정신질환이라든지 이런 병들이 나을 수 있냐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참고를 좀 하셔야 될 거는 지금 이단들이 말이죠. 세 단체가 불교에 대해서 잘하고 있어요. 막 고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그럼 그 사람들은 나중에 결국은 영적 문제 오겠죠.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냐. 그런 이유에서 치유사역을 눈을 뜨고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사람 고치면 뭐할 것이면 여러분 나아가지고 또뭐할 겁니까? 그럼 안 죽을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 아픈데 있다고 해서 뭐그 문제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거든요. 우리가 또뭐 죽는다고 해서 문제 됩니까?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눈을 뜨고 볼때 지금 현재 막 우상숭배하고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이 치유를 해가지고 난리가 나고 세계를 뒤엎고 있는데 교회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치유사에 눈을 떼야 되고요. 여러분 좀 인도를 이렇게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10년 동안에 제가 놓고 준비해야 되는 게 뭔가 하니까 곳곳에 제대로 된 치유사역을 하도록 하는 거다. 앞으로 21세기에는 지금 세 단체에서 제가 하는 저게 정신병자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건데 제대로 좀 준비해야 되지 않냐. 모든 동기 다 없애버리고 제대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 준비하는 사람들이 간단하거든요. 여러분, 병 낫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동기 내버려야 병 나아요. 내가 나와서는 뭐할 겁니까, 그러면? 그렇잖아요. 내가 병 난다고 해서 그럼 잘 사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뭐 호흡에 병 났다. 어쩔 건데, 그러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이게 지금 치유 사역을 하고 내가 병이 들었을 때도 이게 할때 많은 부분들에 그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모델로 일단 세 개를 만드는 겁니다. 한 개는 부산의 김정수 권사보고 해봐라. 한 개는 김신태 장로가 호흡기계통의 세계적인 학자입니다. 당신 그 병원에서 해봐라. 그 다음에 이제 조기홍 장로 중심에 의료진들이 모이니까 해봐라 이래 된 겁니다. 그런데 시작한 데 세계가 굉장히 다 성공적이요. 다행스럽게 그 사람들은 전문인들이니까. 아니, 세계적인 호흡기계통의 NIH 출신입니다. NIH 아시죠? 미국의 세계 최고 가는 의학 연구 기관 아닙니까? 거기 출신입니다. 김성진 박사하고 다.
그 사람이 이 지금 복음 가지고 치유 사역을 하고요. 누가 할 말이 있겠어요? 그리고 조기범 장로를 비롯해서 모든 그 사람들 의사입니다. 의사들이 병원만 가지고 안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치유 사역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뜻이 있으니까 어떤 의사 부부가 감동이 돼가지고 자기 건물 지었는데 새 건물이요. 그리고 그 건물을 쓰라고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언제까지 써야 되냐 뭐 있기 때문에 내가 계약을 좀 해라 이랬는데 어쨌든 그 사람들이 사명자들이고 의사들이라다. 의사들이 치유사역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만들었다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에 좀 그걸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목록을 좀 이렇게 딱 만들어서 쭉 이렇게 가지셔야 됩니다. 일단 그 세 가지 실천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그 세 가지 첫째가 뭔가니까 육신 치유에 관한 실천부터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아, 우리는 막 영적인 거 이러는데 내 몸이 안 좋으면 영적인 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치유사역 할 때 이것부터 실천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우울증 시달리는데 몸 안 좋으면 더 우울해져요. 더 정확하게 우울증 몸에서 왔어요. 그렇잖아요. 문제는 이제 영적인 영향이 오는 게 문제지 실제는 이게 몸에서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내 몸 죽어보고 없으면 우울증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이거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뭔가 하니까 왜 운동하라고 하고 뭐 때문에 음식을 뭐 가지고 하라고 하고 뭐 때문에 호흡하라고 합니까? 그 키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뭐 때문에 요즘 이렇게 호흡을 해서 치유를 한다. 그다음에 무슨 뭐 운동을 어떻게 한다. 뭐 음식을 어떻게 뭐 해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키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본래 내 몸을 살려내는 겁니다. 그렇죠? 몸 살려야 됩니다. 몸 안 살리는데 뭐 약 먹어가지고 뭐 무슨 그런 임시지. 내 몸은 실제로 죽어가는 상태인데 수술했다. 그거는 우선 급하니까 병원에 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 사역이 필요한 겁니다. 내 몸을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참 이 말을 사람들이 그렇게 못 알아듣더라고요. 어떤 한 군데 암이 걸려서 수술했다? 그게 암 걸린 게 아닙니다. 몸 자체가 암 걸리도록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병원에서는 어쩔 수 없지. 잘라내고 거기다 또 이제 항암 치료하잖아요. 왜냐, 그게 더 이상 안 번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어쩔 수 없는 처방이요. 그래, 그 사람 몸은 암이 걸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의학적 용어로 전이 됐다 이랍니다. 근데 전이 됐다는 말이 맞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몸이 암세포 잃을 수 없는 상태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게 우리가 육신이라는 게 막 그 육신적인 데 그렇지 않죠. 내 육신이 힘이 다 빠져버리면 기도도 못 하잖아요. 육신이 중요합니다.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만 구원받아요. 그렇죠? 죽고 나는데 구원 못 받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을 받는다, 많은 주의를 한다. 육신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영혼이 내 육신 속에 있을 때 가능한 거지. 내 영혼이 육신 떠나버리면 끝. 그걸 이제. 그리고 육신 무시할 수 없다니까요. 몸을 살리는, 내 몸을 스스로 살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캐치를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실천하시라니까요. 그게 뭐냐. 운동이 아닙니다. 내 몸에 맞는 살리는 운동입니다. 아시겠죠? 음식이 아닙니다. 내 몸을 살리는 음식입니다. 다짜고짜 나면 이거 좋다 막 그냥 퍼먹거든요. 우리는 막 남이 좋다 막 하면 그것도 대체 음식 그 파는 사람들 막 그냥 이래. 그러니까 막 우리 목사님들도 보면요. 막
막 그냥 진짜 실수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한동안에 보니까 뭐 된장무는 치료했고 뭐 피빼는 치료했고 내 부끄러운 게 그 사람들이 나쁘단 말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그 제일 많이 오는 사람이 다락방 사람들이라. 좀 진짜 왜 이럽니까 우리 멤버들. 어디가 뭐를 피를 빼고 몸 빼고 그 피빼주는 사람 한 사람 기도 제목인데 뭐냐 유광수 목사님 피빼주는 거래. 아이고 걱정하지 말아. 의학적으로 몸 사열한다 좋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걸 나쁘단 말이 아닙니다. 그 정도 지식 우리가 다 있잖아요. 근데 꼭 굳이 그래 다 가서 밤낮없이 빼고 그래 언제 이렇게 합니다. 맞춰서 빼야 돼요 그것도. 그러니까 운동도 음식도 내 몸을 살리는 걸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 두 번째 키고요. 왜 호흡하랍니까? 몸 살리는 겁니다. 예를 몸 호흡을 천천히만 해도 몸 살아납니다. 왜 단전이라고 합니까? 붉을 단자, 밭전자입니다. 피 밭입니다. 내 피를 살리는 겁니다. 호흡을 하면. 이런 부분들을 몸부터 살려야 돼요. 실천하세요, 오늘부터. 몸도 안 살리고 이제 그러니까 내가 전혀 운동도 하지 않지 음식을 함부로 먹지 그냥 이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내가 이 호흡을 짧게 한다는 것은 여유도 없다는 말이고요. 호흡을 짧게 한다는 말은 죽을 때 다 된 겁니다. 그렇죠? 헤헤거린다 합니까? 그렇게 목사님 호흡을 왜 강조합니까? 헤헤거리지 마라 그 말입니다. 헤헤거리면 죽어요. 그렇죠? 그래서 호흡을 길게만 해도 건강해집니다. 그 말은 단순하게 길게 하란 말이 아니요. 굉장히 내 마음과 몸 모든 게 편안한 상태로 가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실천해야 그 치유가 몸 치유가 돼요. 아마 이 세 개만 제대로 해도 여러분들 굉장히 치유 일어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울증도요. 영적인 문제가 오지요. 결국은. 오지만 시작은 실제 이게 여기에 있습니다. 몸에 있거든요. 아니 피가 안 돌면 가슴이 답답하잖아요. 그걸 보고 귀신 들릴 때라면 됩니까? 그렇잖아요. 생전에 운동 안 해가지고 다리는 안 움직여가지고 심장에 피가 안 돌아가지고 맨날 혈압 올라가 있는데 하, 이 귀신이 여기 말이 이런 식으로 귀신이 비웃습니다. 맞기는 맞지, 찾아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 정신, 생각부터 치유를 해야 돼요. 이런 실천들은 많이 해야 됩니다. 이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요. 이 사람들 주로 보면 뭐가 많습니까? 업다운이 심해요. 이런 사람들 주로 보면 뭐냐니까 여러분이 그 치유하는 사람들 이런 자신이 업다운만 좀 안 해도 치유됩니다. 주로 보면 우울증인 사람들 업다운 심합니다. 금방 좋았다가 막 금방 무너. 그러게 몸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불평불매도 나오고 안 되니까 비교 의식도 나오고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안 되고 남 잘 되니까 시기가 나오는 게 내가 잘 되는데 뭐 때문에 남 못 되는 사람 보고 시기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오죠. 어떨 때 너무 지나쳤다가 어떨 때 너무 소홀했다 이렇게 이런 병들부터 고쳐줘야 됩니다. 이 병을 안 고치고는 다른 병 먹어줘요. 성경은 수백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약속했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 잘 생각해 보면은 너무 사실 뭐 상식적인 얘기인데 오늘 이 부분에 많은 병이 오고 간다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로 보면은 막 영적 우울증과 자살하는 사람을 보면요.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 혼자 이 세계가 무너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안 무너져도 되는 거를.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이걸 살려야 이게 삽니다. 꼭 참고해 보시고요. 그렇게 육신치유에서 제가 볼 때는 가장 기본적인 게 음식이고요.
그러나 음식보다 더 중요한 건 음식 안 만해도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게 사람이 운동 아닙니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장 내 몸을 살리는 거는 호흡입니다. 그래서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 살아나면 사실 이것도 살아납니다. 아니, 내 몸이 살아나고 말이죠. 내 저 이 몸 컨디션이 좋아지고 그럼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니까 신앙생활도 쉬워지 하기 힘이 나고 이러면 자연적으로 고쳐지는 거죠. 이게. 그러나 중요한 게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많은 음식을 잘 먹고 운동을 잘하고 말이요, 뭐 호흡도 잘하고 이래서 건강해졌다. 그러면 어쩔 겁니까? 그러면 인생이 행복한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낳았다고 해서 다 된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뭡니까? 우리 인간은 본질이 진짜 치유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걸 얘기해 줘야 됩니다. 특히 암이 걸렸다. 여러분 그 암 걸리면 고통하는 사람 얼마나 고통당합니까? 분명히 사단이 공격을 하고 사단이 활용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암이 걸렸다, 정신적 문제가 왔다, 병이 걸렸다 할 때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볼 때 그 두 가지 이유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그걸 보고 영적 치유라고 합니다. 사단 앞에 써야 돼요. 담대히. 그렇죠? 사단이 공격한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기서 나오는 게 말씀 각인, 말씀 뿌리, 말씀 체질이다. 실제 이거 안 하잖아요. 말씀 각인 뿌리 체질 안 합니다. 자, 이거부터 실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실천을 안 하면서 이 축복을 안 누리면서 저 내가 치유된다 그건 치유 안 되는 거예요. 되었어도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병을 가졌을지라도 기본적 실천은 세 가지가 이거 하셔야 됩니다. 이러면 치유된 역사 막 일어나요. 굉장히 중요한 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삼치유에 대한 것을 여러분이 이제 알려주고 또 가지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부터 힘을 얻으면 다른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삼치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시간입니다. 우리는 거의 다가 쓸데없는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쓸데없는 데다가 내가 마음을 투자를 합니다.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하고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고 쓸데없는 일을 많이 해요. 대부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절대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됩니다. 어떤 문제가 내게 와 있을지라도 나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절대의 시간이 내게 있다면 이길 수 있다. 요거 실천 계속 하면서. 요 세 가지는 실천해야 돼요. 실천하면서 이 삼치유를 시작하는 겁니다. 삶 가운데 경제입니다. 이거는요, 대부분 사람들이 경제 어려움 당해. 이거는 삶의 규모를 말하는 겁니다. 그냥 삶이 아니고 규모를 말하는 거예요. 규모 없으면 계속 경제는 어려움 당합니다. 우리 어려우면 헌금도 못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호심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내가 너무 어려워서 지금 오늘 밥도 못 먹는 입장인데 어떻게 하나님 헌금합니까? 못 하잖아요. 그런데 규모 무너지면 상상 외로 이거 무너진 사람마다 이런 게들이 다 병으로 연결되어지니까요. 여러분은 오늘부터 이 세 가지만 실천하면 병은 낫습니다. 이 세 가지만 실천하면 우울증도 낫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려서 이 세 가지만 실천하면 정신병도 낫습니다. 그 문제는 이제 이 뒤에 따라온 것들이 더 중요하니까요. 왜냐, 삶을 가지고 계속 응답을 누려야만 되는 건지
이걸 실천하면서 이제 이게 따라오는 거죠. 이렇게. 상상외로 우리 주위에는요, 많습니다. 이 병이 많고 이병 많아요. 상상외로. 그러니까 상상외로 사람들은 다돈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그 보통 병 아닙니다. 어제 오면 뉴스 들으면서 보니까 뭐, 아들, 딸이 아버지 죽이대. 뭐, 할아버지 한 명 시체로 발견했다는 앞뒤가 그게 오늘 뉴스 보니까 아들하고 딸이 그래서. 그 왜냐면 돈 때문에 그 보니까는. 이런 정도입니다. 그게 얼마나 정신이 돌아간 거면 그것 때문에 안 들킬 겁니까? 그 들킨지. 그걸 갖다 이게 뭐, 얼마나 큰 돈인지 모르고, 큰 돈이라고 해서 그렇게 합니까? 아버지를 그래 죽이고 돈 그래 할 정도니까요. 이렇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래 놓고는 여러분들이 이걸 지키고 가르치는 겁니다. 응답 계속 옵니다. 이걸 보고 삶 중에 가장 중요한 삶이 예배가 되는 겁니다. 이걸 보고 매일 힘을 얻는 정식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때부터 여러분은 제대로 응답을 보고 제대로 누릴 수 있는 무시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이때부터 뭡니까? 영적인 큰 걸 찾을 수 있는 깊은 기도도 가능합니다. 이걸 꼭 해줘야 돼요. 자, 이걸로 끝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뭐 해야 되느냐? 이걸 가져야 되겠습니다. 치유 사명을요. 이거는 지금 그냥 얘기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를 부탁하니까 와서 하는 강의가 아니라니까요. 강의가 아니고, 제게 있는 제일 중요한 삶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전도 중에 가장 전도의 컨버치 여기 있습니다. 단순하게 뭘 해보자 해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저는 목사 되기 전에 가장 회개한 게 뭔가 하니까 내가 목사 되기로 직업을 선택을 했거든요. 그걸 회개했어요. 제일 회개한 게 저는 그거 회개하고부터 많은 응답의 문이 열렸어요. 우리 여기 모인다, 앞으로 뭘 한다 하는 것마다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우리 그 비서들 보고 늘 하는 이야기거든. 비서들은 운영, 전체 우리 운영하는데 심부름 하니까 운영이 신경 써요. 근데 난 늘 그거 쓰지 마라 합니다. 왜냐? 지금은 맞는 것이지만 나중에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제가 말이죠. 본부에 운영 잘 해가지고 돈 잘 생기게 해서, 생기면 또 뭐 할 건데 해서 한다. 여기 기준을 두면 망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해서 이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여 나가시는 가운데 정말 뭘 우리에게 원하시는가를 늘 봐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내가 당당하게 서는 겁니다. 그 사역 중에서 이 치유 사역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진짜 뭐, 뭐랍니까? 참 안타까운 거, 그 부분이 그런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일을 가면 쳐다보면 딴 거 없잖아요. 막 그냥 너무 생각이 단순한 거, 뭐 돼야 되니까,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뭐 돼야 되잖아요. 남의 교회는 뭐 이래 되는 거예요. 상관없는 거지. 뭐 돼야 되잖아요. 심지어 저 외국 현장 나가면은 저 우리 다락방 교회끼리부터 싸운다. 왜냐? 돼야 되니까. 너무 단순해서 그래요. 세포가 너무 1차 세포라서 그래요. 조금만 생각해버리면요. 굉장한 거 나올 거거든. 응답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러분 치유 이거 눈을 제대로 뜨고 보면요. 가슴 뛸 만큼 사명이 생깁니다. 이게 이거 아니면 사람 안 되잖아요, 사실은. 전 세계 병들어 있는데. 그러면 이거 그냥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것도 실천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깊은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마음, 생각, 정신 자체가 여기 잡혀 있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2장에 잡혀 있는데 어떻게 내가 이길 겁니까? 결국은 못 이기는 거죠. 그 여기에 잡혀서 내가 뭐 어째 돼야 되겠어. 이렇게
저는 늘 우리 본부에서 다락방에서도요. 늘 모든 사람들이 다 일하는 사람 전부 이거거든요. 내가 막 우리 파트 나 그거 뜯어 말린다고 시간 다 보내요. 그거 잘 말려야 되거든. 서서 그냥 이렇게 이저리 그때 내 잔머리 돌리면서 늘 말려야 돼. 단 한 명도 깨달은 사람 없어. 전부 내 그냥 딱 단순 머리라. 딱 그대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 참 안 됐다 싶어요. 그거요. 여러분이 눈 떠버리면 엄청난 역사, 치유역사 일어나고 밭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늘 모여오지만은 하나님이 늘 그때마다 진행시켜 나가시는 응답이 있어요. 그걸 봐야 돼. 우리 주일 예배 뭐하러 매일 갑니까? 한번 하면 됐지. 안 그래? 연초에 한번 예배 들으면 연말에 한번 들으면 됐지. 말라 갑니까? 그런 교인도 있는데. 매주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일이 달라요. 그렇죠? 그걸 보는 겁니다. 치유사이고 말라 모입니까? 하나님이 계속 응답해 나가시는 방향이 다르다니까요. 그걸 잡는 거예요. 그렇죠? 메시지 맨날 받아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있어요. 이게 매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똑같아 보여도 늘 다르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늘 밥 먹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실제. 그러니까 이 부분을 실제로 하시라니까요. 여기서 답 다 납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내가 이게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건강을 얻을 수 있는 운동 이런 게 뭐며 실제 이게 말이지 뭐 호흡하면서 치유를 한다는데 그게 뭔지 실제적인 걸 좀 체험을 해야 돼요. 실체험을 하고 그다음에 실제 이 내가 건강을 얻으면 다른 사람에게 도와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1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2번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 잡혀있는. 더 중요한 건 이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문을 각인 뿌리 체질 내주는 겁니다. 이렇게만 하면, 목회도 그렇고, 사업 현장에서도 그렇고, 모든 분야의 역사를 납니다. 내가 여유가 생기면, 힘이 생기면 바르게 보이잖아요. 내가 힘이 없으면 바르게 안 보입니다. 당장 내가 배고프면 먹는 거 보이잖아요. 그게 바로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당장 이 몸이 아프면 이 고통이 내게 있기 때문에 생각이 또 달라진단 말이에요. 내가 진짜 응답받아버리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보여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치유 필요합니다. 이 삶.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치유 사명을 가지고 가는데 어디부터 가야 되느냐? 교회부터 치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치유는 간단하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거를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걸로 가지고 치유가 되어야 돼요. 이거 안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믿습니다. 근데 이걸로 치유가 되지 않는데 여러분. 현장 치유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기 빠져 있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 16, 19 빠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현장에 다 빠져 있고 결국은 개인 치유입니다. 이 여기에 이 여섯 가지에 연결돼서 불신자 상태 여섯 군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이제 망하는 겁니다. 이들을 빨리 살려내야 되는 것이다. 이만큼 여러분 사역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단순한 메시지를 들지 마시고 많이 생각하시고요. 첫째 여기 앉은 여러분 가운데 나는 몸이 좀 안 좋다 생각되는 분들은 본격적으로 하세요. 여러분부터 나아야 다른 사람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좀 영적으로 어렵다 제대로 찾아내세요. 그러고 나는 실제로 지금 힘이 없고 어렵다. 그럴 거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이 일하는 주의 종인데 나는 실제 어렵다. 이런 분들은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것이 진짜 들어가보는 거예요. 이 들어가면 역사를 납니다. 그런 중에 어떤 역사를 나누고 하니까 반드시 이 응답이 와요. 응답 중에 응답이 이겁니다. 이게 진짜 되어지면 하나님의 절대의 시간이 보입니다. 그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많은 먹고 사는 게 일이다 공통적이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응답하시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일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되어지면 나는 전달할 수 있게 되잖아요. 전달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그게 내가 받은 언약을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을 2강 때 좀 다른 차원으로 사모 수련회 오늘 하니까 좀 얘기하려고 해요. 사모님들이 본격적인 치유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집중 치유 역할을 해주셔야 되고 하기 때문에 사모님들에게 2강 때 조금 나올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지금 치유사역을 해야 될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은 치유사역 하기 이전에 여러분이 가장 먼저 치유되어야 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진짜 힘얻어라. 이렇게. 상상외로 답이 어디 있는 거 하니까 목사님 나는 뭐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이랍니다.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문제 있나 하면 1번에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았다니까 안 바뀌어요. 그렇죠.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안 바뀐다는 게 상상외로 실제 치유 안 할 것도 몰라도 치유하려고 하면 1번에 문제 있어요. 실제로 딴 데 문제 있는 게 아닙니다. 1번에 문제 가장 기초적인 데 속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은 더 이상 영적인 축복이 필요 없어. 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배경이 하늘나라라니까요. 또 여러분은 사단은 여러분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완전 보장 다 받았거든요. 그런데 1분의 문제에서 내가 지금 시들시들하는 몸이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면 힘도 없고 아프고 말이야. 뭐. 정신 돌 것 같고 막 이래. 스스로 그 땡이가 돌지도 않았는데 돌 것 같고 말 아직 망하지도 않는데 망할 것 같고 막. 이제 그 이제 2번의 병이 온 거예요, 그는. 그 이제 마음의 병이 들어가도 내가 뭐 알고. 또 교회 말이야만 누가 문제 날 것 같고 말. 나도 상관없는데. 남은 우리는 응답 받잖아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러다 보니 심각한 거는 이제 영적 상태라. 이거 눈에 안 보이는데 이게 왜 심각한 거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최고의 축복을 갖고 있는데 못 누리는 상태에 있으니까 이래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바꾸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꾸는 작업은 약간만 몸 살리면 이거 살아나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이 바꾸는 작업 여기가 이제 키가 말씀입니다. 말씀이 내게 살아 역사해야만 이제 역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보시고요. 여러분이 주신 언약 가운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기도 수첩하면 이거 나오잖아요. 각인 뿌리 체질 바꾸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뭐 우리 뭐 지금 현실하고. 기도 수첩은 사람이 편집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라면 거기도 중요한 언약이 들어가는 거죠.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항상 오늘의 의미 늘 누리셔야 됩니다. 오늘이 여러분에게는 어제 없었던 오늘이기 때문에 날마다 히브리서 4장 13절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새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그렇게. 그리고 여러분들은 늘 일의 의미를 갖다. 이 일을 할 때 일을 의미를 찾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는 건 잠시 기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더 큰 문제 불안이 따라와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할 때는 내가 이렇게 하면 이익 되겠다 할 때는 언제든지 힘이 생깁니다. 그러나 더 힘 빠지는 게 따라와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일을 시키시며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느냐 말이에요. 이걸 보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의미를 찾는 겁니다. 오늘도. 왜냐? 여러분 한 명이 힘을 얻으면 많은 사람이 살아요. 그렇죠?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모든 흑암도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다. 요셉이 응답받으니까 보디발도 따라오고 왕도 따라와야 돼요. 이게 구원받은 우리 사람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힘 얻어서 교회 생활하시면 교회도 살아나요. 우리 자꾸 틀린 거 듣고 맨 속잖아요. 속을 필요 없습니다. 내게 큰 문제 왔다? 내가 살면 문제 안 돼요. 발판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 못 살면 문제가 되지만 내가 살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발판입니다. 이렇게 보면 정확합니다. 사람이 뭐냐? 구원받은 사람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발판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오늘은 뭡니까? 하나님이 새 은혜를 주시는 날이요. 틀림없습니다. 일은 뭡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은 보이지만 문제와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가 헌신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놓고요. 치유 보세요. 이 치유는 굉장한 겁니다. 오늘 우리, 오늘가 또 우리 이 윤성규 목사님이 그 앞으로 좀 얘기하는데, 굉장히 속으로, 기도 좀 하구나. 이렇게 좀 그래야 됩니다. 왜냐, 이게 지금 굉장히 치유, 이거는 전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 몇 명 왔다 갔다 이게 문제 아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이 전 세계를 내다보고 치유란 눈을 한번 떠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최승규 사님이 그 얘기를 했는데 최승규 사님도 기도하실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뭐 한번 해보겠다고 치유사에서 많습니다. 다 실패합니다. 그러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치유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 속에 내가 더가 있다는 것은 엄청나게 감사한 일이요.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려고 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치유하시려고 하는데 내가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나는 교회 생활도 다 하려고 하지만은 내 자신이 어렵고 내 자신이 힘들고 내 자신이 영적 문제인데 어떡합니까? 절호의 찬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은혜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틀림없이 다른 사람 살려주세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속지 마시고 내가 이 불교신자보다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속는 사람 불교신자 뭐라는 줄 압니까? 문제 왔다 괜찮아? 불교신자입니다. 문제야? 문제 아니야? 그렇잖아요. 응답 왔냐? 응답 아니야? 불교 애매해요. 뭐든지 아니라. 그렇죠? 문제 왔냐? 문제 아니에요. 응답 왔냐? 아니요. 우리 인간은 저 불로 돌아가야 되니까 부처로. 그게 불교 교리입니다. 얼마 수준 없습니까? 구원 빼고 구원이 없어 그러지. 우리가 그거보다 뭐하다?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문제 아닐 수 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응답이 응답 아닐 수도 있는데 불교 수준보다 높아야지.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 불교가 얼마나 위험한, 그래서 정신 문제 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요. 내가 부처가 되는 거. 내가 해탈하는 거. 그건 무서운 겁니다, 그거. 본인들 모르고 있죠. 그래서 이런 사상이 표시도 없이 전 세계에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왜 여기 앉아 있는가를 눈이 번쩍 떠야 됩니다. 아, 그랬구나. 왜 이 시간표에 우리가 만났냐. 눈이 번쩍 떠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시대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알게 하시고
죽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비밀 전달하는 치유 사역자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영적인 힘을 얻는 중요한 길을 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대에 병든 자를 살릴 사명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